모바일 쇼핑, 라이브 커머스, 모바일 쇼핑,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과 단점, 여러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바일 쇼핑의 장점, 모바일 쇼핑의 장점, 방송이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공인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매체였다면 이제는 판매에 있어서 방송이라는 매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홈쇼핑을 하면은 많은 물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쇼핑은 소소한 물량으로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유통의 관계자분들,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통의 기회가 확대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에 계신 분들도 유통에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판단,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제품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소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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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시간 소통이 물론 좋죠. 방송에서 바로 채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의 진정성이 많이 투영될 수 있다. 과장이나 오인의 염려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단점,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단점.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의 기반은 온라인 쇼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있는 상품이 방송이라고 하는 프레젠테이션, 설득을 위한 디테일,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세일즈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합니다. 방송에서 하는 프로모션, 가격, 구성, 상품의 메리트가 확연히 뛰어나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규모적인 게 있는데요. 규모. 물론 지금 TV 홈쇼핑의 규모가 예전에 성장기의 정점을 지나서 지금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TV 홈쇼핑의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라이브 홈쇼핑, 티커머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적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 모바일 커머스 시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훨씬 더 크죠. 한 1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려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TV 라이브 쇼핑은 몇 안 되는 사업자가 여기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사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모바일 쇼핑 안에서도 뭐 네이버, 쿠팡 아니면 뭐 이베이 여러 채널에 다 사업자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채널에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TV 홈쇼핑은 박리다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박리소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쭉 물어보시면 큰 수익이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의 형태로 움직이거나 마케팅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할 경우에 그래도 매출과 수익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이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유통적인 측면에서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박리소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한다면 쇼스트의 입장에서의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매출의 규모가, 내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채널 아니면 이 방송의 매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페이적인 부분에서도 나의 매출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그 정도 상당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 영세하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계속적으로 마케팅과 홍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큰 매출을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품의 가격과 제품의 유니크함, 독창성,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품질력이 탁월하게 좋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더욱 큰 시장으로 발전할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다소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의 큰 테두리는 아마 더 커지고 더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바일 시장은 온라인 시장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수 있지만 국내 시장은
더 크게 확대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서 크게 많이 대두가 되는 단어가 바로 소통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이 두 가지인데요. 모바일 방송을 하면서 물론 채팅이 있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의 채팅을 다 소화할 수 없어요. 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브 홈쇼핑, 특히 뭐 GS샵 아니면 CJ만 보시더라도 라이브톡이라고 하는 방송에 직접 라이브톡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TV 홈쇼핑보다는 다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이 오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취향,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서 푸시,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까? 메커니즘에 의해서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스토어찜이 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취향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니면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방송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 브랜딩과 세일즈를 동시에 함양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세일즈를 매출을 증대하고, 어렵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브랜딩은 품질력과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세일즈는 그런 브랜딩을 가져다가 이용해야 되는 하나의 소구점인 거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브랜딩과 세일즈를 같이, 뭐 홍보의 효과,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신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물론 진정성과 신뢰가 더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방송 심의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 TV 홈쇼핑은 방송 심의가 들여다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가 있고 과장과 오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자가 검증이 됩니다. 모바일은 방송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과 신뢰를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더더욱이 성장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잊혀지고 매출 쪽으로만 더더욱이 간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관련된 여러가지 영상을 보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100만원 매출을 하다가 뭐 1000만원, 2000만원 막 매출이 몇십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상승된 매출이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노코멘트 할 겁니다. 영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꾸준한 마케팅과 홍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마케팅과 홍보로 적지 않은 비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상품의 꾸준한 매출이 나옵니다. 쇼호스트가 방송을 하다가 3000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1시간 동안 계속 소통을 하고 올라오는 댓글을 읽어주고 세일즈도 함께 이루어줘야 되고 정보를 알려주는 프레젠테이션도 함께 들어가야 되면 아마도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본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큐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시작부터 프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이 방송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대상은 보통 1, 2인 아니면 뭐 2, 3인 정도의 소소한 그런 사업자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본을 쓰고 그 대본대로 움직이는 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큐카드 순서만 좀 정해놓으시고 그거대로 방송을 이어나가시는 게, 그 큐카드대로 움직이시다 보면, 방송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름 체계가 잡힐 거예요. 방송을 쭉 이어나가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 있죠. 엄청 열심히 했는데 폭망했다. 대충 했는데 대박이 났다. 폭망을 한 거는 제품의 가격과 구성과 퀄리티가 낮기 때문이고요. 대박이 났다는 건 가격과 구성과 품질력이 아주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박이 난 겁니다. 방송은 100%의 매출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0% 정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뭐 10% 나오던 걸 방송이 잘해서 100%, 120%를 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방송이 한 100%의 매출 중에 한 20, 30%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상품의 가격, 구성, 그 다음에 품질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수십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쇼호스트는 상품력이 갖고 있는
가격, 구성, 품질력이 갖고 있는 매출에서 쇼호스트는 포장을 멋있게 해줄 수 있어요. 20-30% 정도의 보통 5분의 1에서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매출을 더 해준다는 거죠. 쇼호스트라는 사람이. 그건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매출이 저조한 이유를 부족한 기획력과 컨셉 잡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요, 제품을 만들기 전부터 기획이 돼야 돼요. 레드오션 혹은 블루오션. 블루오션을 보고 여기에 타겟, 고객을 잡고 매출을 했을 때 그런 수익성을 보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기획과 컨셉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방송의 기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기획과 컨셉을 잡는 건 이 기획과 컨셉을 가져다가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바라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방송과 기획과 컨셉만 이것만 다르다고 매출이 나온다? 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의 부재, 이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제품이 기획이 돼서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방송을 이제는 기획과 컨셉을 잡았어요. 매체라는 그런 장르에서. 그러면 이게 방송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보게 해야 되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케팅과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어떤 한 예를 알려줬는데, 그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에서 매일매일 약간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매일매일 방송을 하신대요. 매일매일 그냥 거의 처음에는 판매가 안 되다가 어느 날 뭐 한두 개씩 판매가 되다가 어느 날 뭐 20개 30개씩 매출이 척척척척 올라갔다는 겁니다. 방송이라는 수단은 물론 홍보나 마케팅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면 그것도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홍보화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365일 방송을 하시다 보면 그게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은 신뢰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송의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경험한 세일즈 방송 그간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정보 안에서 꼭 옥석과 같은 그런 정보를 담으셔서 좋은 성과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